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통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몸속 통증 신호체계를 무너뜨린다. 다치거나 질병으로 생긴 통증은 말초신경을 따라 척수와 뇌로 전달되고 뇌는 통증의 위험도를 분석한다. 그리고 자극으로부터 피하거나 치료를 하라고 지시를 내리는데 적절한 대처로 통증이 사라지면 뇌도 더 이상 반응을 안 한다. 그러나 치료 시기를 놓치면 통증을 느끼는 물질이 많이 만들어져서 뇌에 전해지고 통증 신호에 예민해진 뇌는 작은 반응에도 민감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